얘들아, 여러분들 뭐 보고 싶은 콘텐츠 같은 거 좀 더 있어? 콘텐츠 같은 거? 여러분들? 20대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약간 캐치를 하러 왔단 말이지. 20대, 20대 기준으로 형 자식 농사 콘텐츠 가자. 미안한데 형이 세계 3대 진미 콘텐츠 뭐 그런 거 모든 농사는 다 가능한데 그 농사는 안 된다. 미안한데. 미안한데 그것만 안 돼. 슈기드립 이제 안 나올 때 됐지. 나오는 좀 바쁜 사지 그거는. 슈기 눈팅하고 있었네. 응 나도 싫어. 어우 존나 시원해. 존나 편하네요. 구독과 좋아요. 이젠 아참 400만 가야지. 눈팅만 했다 들어올게. 와 여수 풀빌라 레이싱 모델 한혜은과 삼겹살 먹방 다시 보기 없어. 지금 이거 아니면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. 와, 야 진짜 내 이상형이다 둘 다. 내가 진짜 여러분들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? 나 진짜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데 진짜 이상형. 와 씨. 나 인사할까? 아 나 알아봐 주실까? 야 그 채팅 몰래 나 몰래 좀 하려고 했는데 아 인사하려고 했는데 형이 인사하려고 했는데 저 새끼들 지들이 먼저 선빵치는 새끼. 구독과 좋아요. 아 근데 진짜 아까 그분 내 이상형이었다고. 진짜 졸라 소심하게 인사하고 튄다. 오케이. 아 졸라 소심하게 인사하고 튀기. 인사 튀. 아 근데 진짜 되게 좀 난 레이지온 한혜은 씨를 알아요. 나 알아. 나는 알아. 난 팬이야. 아 나 얘들아 너무 찌질하냐? 아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까 내 인사 보셨나? 아 내가 이상형이라고요? 내가 저번에 어? 내 얘기한 거 아니지? 뭐 쪼보야. 이상형이 보이라고 치는 거지. 야 솔직히 말할게. 나 한혜은님이 이상형 맞아. 얘들아 나 솔직히 한혜은님이 이상형 맞아. 근데 둘 중에 누가 한혜은이냐? 두둥. 아, 잠깐만 죄송한데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한혜은이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유튜브에 미친 새끼야. 장난 이거 알아요 오른쪽인 거. 알아요. 야 아직도 내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지? 나 그럼 존나 설레이는데? 서로 배틀 붙고 있네. 얘가 이상형이 누가 이상형이지? 잠깐만요. 한 번만 더 하고 찌기. 잠깐만. 아 나 지금 찌질해 보이냐 얘들아? 얘들아 그거 말해봐. 솔직히 찌질해 안 찌질해? 솔직히 말해줘. 내가 봤을 때 아닌 거 같거든? 아닌 거 같아. 니들 봤을 때 말해봐. 찌질해 안 찌질해? 그거만 말해줘봐. 개찌질하다고요? 그냥도 아니라? 아니 얘들아 근데 존나 가서 이 어그로꼴 같은 거 하지. 얘들아 야 나 오른쪽 분이 이상형이야. 오른쪽 분이 둘 다 이상형이시긴 한데 난 예전부터 눈팅을 몇 번 했었지 지우님은. 얘들아 내가 하나만 부탁할게. 남의 방송 가서 어그로 끌면서 그럼 하지 마. 존나 찌질한 거니까 보이루 튀기. 자 아 진짜 자제해야겠다. 아, 내 마음을 전했다 이 정도면. 얘들아 내 마음 정한 거 맞지? 나 마지막으로 찌질해졌어. 마지막으로. 알았어 인사드려야겠다. 나 진짜 인사드릴게요. 풍선으로 이루 풍선. 아 잠깐만. 아 풍선 주소 좀 할게요.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. 뭘 해야 되는 거예요? 아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뭐. 애들아 가서 갑질하지 마. 나 그냥 잠깐 눈팅하러 간 거였는데 니들 진짜 그러면 안 돼. 아 안 되겠다. 아 이분들이 저한테 너무 호응이 좋으시니까 그냥 가볍게 별풍선 만개만 추천하겠지. 잠깐만요. 네 뭐라고요? 네? 몇 개의 비키니라고요? 예? 만 개? 뭐? 비키니 보여준다고요? 비키니 보여준다고요? 얘들아 유튜브가 그냥? 얘들아 형도 지금 3,000개밖에 충전 안 되거든? 야 같이 참여할 사람 여기부터라. 야 빨리 야 선착순 4명 빨리 나와! 부터 새끼들아! 아 근데 이러면 안 돼.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얘들아 아니 그러시면은 잠깐만. 안녕하세요 지성환데 계좌 받으시나요? 컹스? 둘 다 영정 아니냐? 뭐라고? 받아야지 말아야 돼. 받는다고 이걸? 와 들이쳤는데 와 이걸 받으려고 노력 생각하고 있어. 와 보견방에서 2,000개씩 모이고 있어.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. 그럼 써야 되잖아. 아 런 해야 되는데. 저기 그러면 세일 안 되나요? 아니면 할부라도. 잠깐만. 보겸이 형 런 잡고 있는데 보겸이 형 돈 존나 많아요. 저 존나 가난합니다. 아 그런데 모델님들 저 아시나요? 네 알아요. 저번에 저 봤잖아요. 치카에서 기억 안 나요? 아 얼굴이 좀 바뀌었네요. 아 기억나요. 얼굴이 좀 바뀌셨네요. 그때에 비해서. 아니에요. 아 이상형이라고 진짜 나. 갑자기 내가 이상형이라고? 아니 잠깐만 써든니? 저쪽도 내가 이상형이라네? 어이가 없네. 잠깐만 아니 인사만 하나 왔어요. 술장을 한번 보여줘야지. 아니 잠깐만 아니 인사만 하러 온 거예요. 괜찮습니다. 저 인사만 하러 왔습니다. 예, 네, 인사만 하러 온 거예요. 제가 무슨 진짜요? 인사만 하러 온 거 맞아요? 네 진짜죠. 잠깐 아무리 보기면 비키니 한 벌 만개 힘들겠지. 보기면 돈 없어. 아마 힘들 거야. 잠깐만 저 새끼 저방 여러 팬이냐? 도발 고소? 아 잠깐만 존나 얇았네? 구독과 좋아요. 잠깐만 기다려봐. 아 나 방금 봤어. 내가 맨눈이야. 나 채팅창 절대 하나도 나 죽어도 안 놓치는데. 저기요 맞죠 그분 JW 임지윤님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한번 방송 같이 해주시면 가래해볼게요. 나랑 오빠 한번 하면 거의 그냥 떡상이지. 가자.
아 근데 처음 하시는 분 가봐야겠다. 얘들아 가서 넘어가서 보이러 뭐 이런 거 하지 마라. 아니면 내 제자를 구하는 것도 괜찮겠다. 제자 구하는 것도. 신입 BJ분들 진짜 많구나. 333 복권 뽑기? 개꿀. 1등 한우 세트, 2등 건전, 2시간 타이 마사지권, 3등 디퓨저, 4등 속옷 2장 먹기복. 야 속옷 2장이 어떤 무슨 말이야? 뭔 말이야? 333 뽑기 하실 거예요? 예 뽑기 오케이. 네 뽑기 할게요. 아 그냥 쿨하게 한번 더 드릴게요. 333 잠 333이었죠? 300개 샀죠? 방금 300개 샀죠? 366개 두 번 할게요. 몇 번? 아 저 지금 제가 고르는 거예요? 3열에 3번 오케이. 3번에 3번 뭐죠? 알고 보면 작가 아니야? 뭐죠? 제가 원하는 거는 5등인데요? 물 한 잔 드시고 잠깐만요 여쭤봐도 될까요? 2시간 타이 마사지권이랑 속옷 2장은 뭐예요? 건전으로 아 네 마사지권 끊어드리는 거고요 속옷은 그냥 빤츠도 잘 식대 이런 거는 너무 흔하고 효율적으로다가 필요한 거 야 4등 존나 어택한다 야 4등 존나 어택할 때니까 나올 때까지 간다 알았냐? 5-5야 5-5 야 존나 빡쳐서 저거 다 까버릴까?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저거 저분 어떻게 되는 거냐?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알고 보니? 다 깠는데 아무것도 없는 다 꽝이다 씨 올꽝 이거 우리도 어렸을 때 까기 같은 거 하는데 꽝만 나오니까 이상했단 말이야 이거 아줌마한테 물어보자 아줌마 이거 1등이 있어요? 고객님 네 진짜 너무 아깝다 이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시면 4등으로 바꿔드릴게요 뭔데요? 몇 등이에요 이거? 3등인가? 향수 디퓨저 개나 주고요 4등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면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스! 예스! 인사만 드려도 할게요 여러분들 아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올게요 저 괜찮습니다 아 잠깐만요 얘들아 망사 괜찮다고 얘기해줘 내가 말하기 그러니까 망사 괜찮다고 얘기해줘 빨리 야 빨리 오케이 그래 망사 좋아 이 새끼들 존나 고맙다 이들밖에 없다 이 새끼들아 이들이 최고다 씨발 고맙다 씨 직접 가져다 주시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고 있어 저 새끼를 닉네임다 기쁘여 장축해 니들한테 감사한 게 뭔 줄 아냐 내가 하고 싶은 말 니들이 존나 다 해주고 있어 이 새끼들 유튜브 각시대로 잡아서 형맘을 너무 잘 알아 이 새끼들이 나를 너무 오래 봐서 그런지 나를 존나 너무 잘 알아 이 새끼들 끼끼끼 야 역다리 좀 쭉 가보자 비 오는 날의 노래방 라이브 야씨 안녕하세요 신청곡 있습니다 벤의 180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탐방 금지였어? 거기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100개 야 BJ로서 내한테 지금 고민이 뭐가 있을까? 니들이 봤을 때 형한테 고민이 뭐 있니? 고민 뭐가 있을 것 같아? 고민 상담해 주시는 분 있거든요 이분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신입 몇 개 고민 상담 저 별풍선이 너무 많아서 주체 못하겠어서 너무 많은 게 고민이에요 아 저 그 방송한 지 8년 됐어요 야,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325만 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400만 명 500만 명 갈 수 있을까요? 아 자랑 아니에요 동료 BJ의 시선으로 아 10달이 아 죄송 아 10달이었어요 죄송 앞으로 더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! 아 네 가자! 대차님? 보겸따라는 거야 이거? 보겸님! 보겸님! 네 대차님! 보겸님! 네 안녕하세요 아 이름이 대겸이에요? 아 오버텐션 좀 보여주세요 보겸식으로 존나 호들갑 먹자. 나자 묵고 난다고요 익숙하게 안 나와요 잠깐만 이거 뭘 버리기 저걸 다 먹는다고? 와 잠깐만 아 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아 뭐 보여주신다고요 리액션 제일 좋은 리액션 뭐였어요? 이거 꺼드릴게요 안에 좀 치우세요 치우시고요 아 저 그 2년 동안 먹었더니 저도 좀 물리네요 뭐 리액션 뭐 있나요? 별풍선 몇 개 리액션 했어요? 쏴드릴게요 솔직히 진짜 몇 개 리액션 있어요 흥 나시게 자 거짓말 300개 쏴드릴게요 고고 아유 아 이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자 각도기 부서졌어요 저기 그 뭐지 그 대차님 대찬아 존나 열심히 하는 거 맞아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 난 알아 대찬아 그만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파이팅하고 고딩캠빵 뭐야 고딩은 뭔데 얘는 뭐야 보겸 물소 2탄 아 이 새끼는 대놓고 자막에다가 씨. 내가 버팔러냐 이 새끼야 야 고민해 있어 뭐야 나 들어가자마자 매니저 줬는데 야 들어왔어 버팔러인가 야 자막 내려 어 버팔러 이 새끼야 근데 제가 내 방송 소리 끄고 열 캠 탐방 그만 가세요 예? 열 캠 탐방 될게 야 필살기 한번 가자 진짜 떡상 한번 자 야 필살기 이거 한선 애청 뜰꽃님 이 새끼는 여기까지다